비가 오려나. 날씨가 아주 아주 정말 환한 얼굴 같아요. 그러니까 컨디션도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처럼요. 또 그냥 쳐져 있기도 못하고 해서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베란다로 나오면 또 한정없이 시간이 가지요. 아, 요 예쁜 총알화 좀 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피워주는 꽃이 너무 사랑스럽답니다. 요 제가 콩분 사이즈 거기에 심어서 얼마 전에 커팅한 아이인데, 커팅하고서도 계속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아, 요즘 햇빛이 강하더니 오늘 또 완전히 흐리네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베란다를 살펴보고 있던 와중에 또큰 일이 하나 생겼네요. 하루도 그냥 지나가는 날이 없습니다. 아이고, 예쁘다. 예쁘다. 제가 호야를 세 개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 창가에. 얘가 제일 창가에 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예요. 요 길게 내려오죠? 요 화분에서 여기 주인공은 사파이어인가? 그 아이가 주인공은 하늘나라 가시고 그 액세서리로 심어졌던 이 호야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제가 집게로 이렇게 다 고정을 시켜놨어요. 이렇게 쭉쭉 해가 끝없이 그냥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갈래인지 몰라요. 이렇게 창가에 자리라 좋은가 봐요. 통풍도 잘 되고 하니까 좋은가 봐요. 그리고 좀 높은 곳에 올려놓은 또 호야, 당근마켓에서 지금 7,000원인가 주고 사서 키우고 있는데 엄청 잘 자라주고 있어요. 이 아이가 이름이, 이 호야도 이름이 다 있는데, 이 이름표를 저 위에 붙여놔서 안 보입니다. 너무 잘 자라줘요. 이게 줄기도 새순도 많이 내주고요. 맞아. 요 줄기 떨어져서 제가 물꽂이 해서 키우는 애도 있어요. 뿌리 엄청 나왔죠. 그 중에 주인공, 우리 집에서 제일 오래된 주인공입니다. 할머니 쌤좀 돼요. 우리 집에 역사가 좀 깊은 아이인데, 이렇게 오늘 저기 천장 위에까지 막 올라갔어서 제가 끝없이 올라갔어서 그냥 두고 봤었는데, 오늘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 입끝에 세상에 뭐가 하얗게 뭐 끼어 있는 거예요. 볼까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그래서 지금 저 위로 올라간 줄기를 꺼내려서 제가 샤워시키려고 밖으로 꺼냈어요. 이거 무슨 깍지벌레인가 싶기도 해요. 요즘 여기저기 깍지벌레들이 많이 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는 깍지벌레가 없다 했는데 아마도 얘가 깍지벌레지 싶어요. 또 샤워 좀 시켜줘. 물 샤워를 시원하게 좀 시켜줘야 될것 같아요. 이 배수구 기둥 옆에서 아주 저기 천정에 닿을 만큼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얀 것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깍지가 아닌가 싶어요. 새순이 엄청 색감도 이쁘게 내주고 해서 아유 기특하다 하고 있었는데 올여름 그 힘든 여름도 다 지나갔는데 그래서 깍지에는 얘들은 호야는 조금 물 샤워도 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거의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냅뒀는데 이참에 얘들 물로 깨끗이 씻어주고 해야 되겠어요. 여기 보세요. 애들이 깍지, 솜깍지에 깍지, 뭐 채소에 그 생기는 벌레 같은 그 하얗게 끼는 그런 벌레 같은 게막 꼈어요. 물로 깨끗이 씻어주고요. 또 퐁퐁물도 퐁퐁물도 뿌려줄 거예요. 저는 깍지벌레 생기면 거의 저는 퐁퐁물에 그냥 500ml 한 병에다가 퐁퐁물을 희석해서 여러분 하루에 두세 번 이렇게 간격을 두고 한 2, 3일만 뿌려줘도 애들이 깨끗해지더라고요. 저는 특별히 약을 쓰지 않는데
그렇게 하면 거의 저는 해결을 했었거든요. 깍지, 다육이 깍지도 그러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놓고 관심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세잎이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런 잎들이 세상에 깍지의 공격을 받고 있었네요. 앞뒤로 깨끗하게 씻어줘야 될 것 같아요. 뽀얀 거 다 없어졌죠? 이 끝에 있던 거. 이 입줄기, 이거 기는 줄기 애들이 벽에 붙어서 가기 위해서 발 같은 역할을 하는 이렇게 호야는 계속 줄기가 나가도록 냅둬야지만 꽃을 피운대요. 저는 아직 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렇게 한 몇 미터, 한 5m는 될 것 같은데 길이가. 이렇게 벽에 이렇게 거리를 걸어두고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걸어뒀습니다. 통풍이 잘 돼야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얼기설기 걸쳐준다는 느낌으로 해줬고요. 여기다 또 이 퐁퐁물을 막 여러 번 뿌려줘야 되겠습니다. 이거 아시죠? 이 병에다가 퐁퐁 이렇게 여러 번 뿌려주면 애들한테 정말 효과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깍지약을 사서 뿌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흠뻑 흘러내릴 정도로 약간 위에 거품이 이렇게 흔들면 거품이 생길 정도의 강도로 퐁퐁물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 새순벅 색깔을 좀 보세요. 어쩜 이렇게 예쁜지 몰라요.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자라나가는 줄기, 이 기는 줄기요. 요 기는 줄기를 자르시면 안 됩니다. 저도 자르고 싶은데 꾹 참고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는 호야 꽃 보여주려니 하고 여기도 한번 예방 차원에서 한 번씩 뿌려줄게요. 이 줄기가 엄청납니다. 정말 이 줄기 보세요. 조금 의심쩍다 싶을 때 이렇게 퐁퐁 물 타서 한 번씩 뿌려주셔도 좋아요. 오늘은 이쁜 우리 집 호야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